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 배그룹을 다 센서 수치입니다. 2022년 11월 11일 긴급 속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군이 합병 절차를 완료했던 헤르손에서 철수하기로 9일날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초기에 이러한 러시아군의 철수가 함정인 줄 알았지만 정찰 자산을 통해 확인한 결과 진짜로 철수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헤르손에서 대대적인 반격을 하며 헤르손으로 진격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오늘 헤르손이 마침내 탈환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지역을 전부 다 통제한 것은 아닙니다만 헤르손 중심부를 우크라이나군이 탈환하는데 성공하였고요. 이제 남은 소규모 마을만 남았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이 철수 앞서 헤르손 곳곳에 지뢰를 매설할 가능성도 있어서 우크라이나는 신중을 가하며 탈환 작전에 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지뢰 제거를 서두를 것이라고 밝혔고 레지스탕스와 협력해 지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러시아군이 큰 피해를 받지 않고 드니프로강 동안으로 철군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오전 5시경에 러시아군의 병력과 장비의 철수가 완료됐다고 말했습니다. 다리를 폭파한 것도 모두 철군이 끝나고 폭파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점은 러시아 측의 주장으로 아직 철수를 못한 러시아군이 있는지는 더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미국은 러시아군의 철수에 일주일 정도는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러시아군은 2일 만에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놀라움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해당 영상들은 헤르손에서 보내온 영상들입니다. 감동스러운 영상들도 몇 있어서 종합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